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이백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지금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에 이어서 지금 9단지와 13단지 등도 안전유다 신청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집값도 덩달아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R&T 컨설팅의 김종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는 김종두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그 부동산 투자 정보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종두 세무사님께서 여러분께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이슈를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무사님 그럼 강의 전해주실까요? 아, 네. 요즘 핫한 투자처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이렇게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아직도 혹시나도 낯선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상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기업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가 같은 개념이죠. 바로 지산은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기업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 중과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목적의 매입은 지금 사실상 지금 많이 없는 추세죠. 바로 이제 뭐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 매입을 하려는 것을 고민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는 많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동산 유동 자금이 많이 몰리는 곳이죠. 바로 지식산업센터에.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 투자 목적의 그 유동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업인이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비록 일반적인 그 임대 목적의 투자자라 할지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불가하지만 찾아보시면 산업단지 외에는 투자 목적의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 목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것 또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 돈 10%면 초기
부담 자금은 계약금 10%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내 돈이 별로 안 들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중도금 한 40%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에 이렇게 자금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양가의 약 80% 가까이 잔금 대출이 되고요. 또한 보증금 또한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 돈 계약금 10%와 약 한 추가 자금 5%, 그러니까 총해서 15%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은 15%는 바로 공급가액의 15%를 말합니다. 네, 이 15% 정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금 부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금 지원이 나오는 이런 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창업기업 지원자금 또는 이런 온랜딩 자금이란 정책금융공사에서 나오는 기업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지자체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대출이 70%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70%는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최근에 80%까지 이렇게 대출을 일으킨 현장들이 있는데요. 동탄에 뭐 G타워나 T타워,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탄의 금강 IT타워나 더 퍼스트타워, 에이펙 타임스퀘어 등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현장들이 다 최근에 분양했는데 80% 이상 대출이 가능했던 현장이고요. 그리고 내 돈이 조금 드는 것과 다른 이제 투자의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요. 일단 전매 제한이 없고요. 뭐 아파트나 서울의 오피스텔처럼 분양 받으시고 그 준공 전에 뭐 매도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전매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예를 들어 뭐 성동구 쪽에 보면은 그 분양 받으시고 입주 전엔 분양 평당 프리미엄이 100 정도 붙어 있거든요. 100만 원이요. 이렇게 프리미엄 형성이 구체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뭐 매도 입주하고 나서 뭐 기업들이 입주하죠. 나중에 임차인으로 입주하고 나서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뭐 주택이나 상가처럼 양도세 부담이 많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에 왜 투자해도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1년부터 15년까지 가격을 한번 볼게요. 2011년도에는 한 600대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015년에는 바로 거의 800대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한번 볼게요. 2016년 그 문정동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들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면요. 자,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에는 약 800 정도, 4년 전이죠. 그리고 지금 2018년도 넘어서 지금 한 1300대, 1400대. 뭐 그 성수동 쪽에는 지금 프리미엄까지 약 1500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거의 그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거의 두 배가 됐죠. 바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주택 그 경기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임대 목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런 또 장점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임차인이 들어오죠. 그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처럼 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업인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보통 5년 계약, 10년 계약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물가 상승률 정도를 뭐 그런 계약서에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입주 기업들은 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죠. 그 세금 계산서 주고받기 때문에 그 사업비용으로 임차료를 비용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와 같이 이렇게 뭐 그 임차료 미납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실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료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최근에 지식산업센터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앞으로도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으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곳에 투자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능들이 변화가 있죠. 바로 복합상가나 뭐 편의시설, 기숙사, 주거 형태의 기숙사가 그 해당 기업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데
그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화는 바로 전용률이 하락하고 이렇게 주차 공간이 180에서 200% 이렇게 확보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요. 또한 단위 호실도 소형화돼 있어서 뭐 이렇게 임대 목적의 투자자들 또한 쉽게 접근하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차 실수요에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바로 대형화되어 있는 그리고 브랜드가 좋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있죠. 대기업의 브랜드들을 투자하시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기업인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죠. 이 기업인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 그 또한 그런 곳에 투자하면 안전하겠다. 그리고 뭐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과 그리고 가격을 살펴보셔야죠.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를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왜 인기가 있는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세한 투자 가이드를 챙겨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궁금한 점은 늘 아마 계실 텐데요. 궁금한 점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종두 세무사님이 소개해 주실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김종두 세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은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무사님, 이곳의 교통은 어떤가요? 네, 이곳은 북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서울을 빠르게 잇는 광역도로망이 갖춰져 있고요. 23년에 다산역이 개통될 경우에는 서울, 잠실, 강남까지 30분대, 주로 20분대면 충분히 이제 주파할 수 있죠. 서울과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지식기반 산업벨트의 중심 입지로 거듭날 예정지입니다.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2배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입니다. 쇼핑과 외식, 문화공간의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영화관, 대형서점, 볼링장, 키즈카페 등이 입점 예정에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로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내부에는 트램도 운행하고 있어 넓은 면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과 동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편리한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힘없는 복층형 오피스 공간 또한 이곳의 특징인데요. 시원한 창호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산 신도시 하면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에 개통되는 구리에서 세종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송도, 마석, GTX B노선 개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도선, 수소 간선급행버스 공급계획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해 향후 상당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다산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규모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는 게 없다 이런 말로 한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이 개요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 네.
자, 위치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돈영역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22년에서 23년 초 정도에 들어올 다산역에서 약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서는 사실 멀어요. 네. 면적은 분양면적 200평 정도고요. 662제곱미터죠. 그리고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기업들이 임차 들어올 때 가장 선호하는 80에서 100평. 이것은 약 100평 규모고요. 그리고 층수는 남향의 8층입니다. 준공은 22년 8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4억 4,200만 원대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대지면적 12,000평에 약 연면적 10만 평 규모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굉장히 넓죠. 연면적 10만 평, 국내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A동, B동, C동, D동, E동 이렇게 다섯 개의 동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면적 12,000평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유럽에서 보시면은 트램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트램 기차가 이렇게 안에서 운행한다 이렇게 좀 특별한 곳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뭐 그 아울렛과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자 보시면요, 락볼링장, 스파, 그리고 영화관, 그 유명 그 영화관 브랜드 걸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영화관 9개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부 보이시죠? 이 건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 상가들도 있죠. 이 스트리트몰이 잘 형성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도 보시면은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로 위에 이렇게 그림을 레이저로 쏜다. 이런 뭐 특별한 점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내부는 이렇게 복층으로 시공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고요. 소형 사무실이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릴 그 건물은, 그러니까 말씀드릴 건물은요.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복층으로 시공되어 있는 그 오피스. 이 면적은 약 전용 27평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여기는 전용 27평이고요. 그리고 분양면적 54평인데요. 약 이것의 두 배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 코너 자리를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층이 이렇게 층고도 높고 그리고 이렇게 개방감이 매우 좋죠. 지식산업센터에 가장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붙는 바로 이렇게 코너 자리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 그 다음 도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31, 32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위치를 보시면은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넓죠. 서비스 면적이 약 10평 이상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에 그렇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분양가 오히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하고 이렇게 분양받았을 때 가장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코너 자리고요. 그 다음으로 코너 다음 외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붙는데요. 해당 호실은 코너와 그 옆 호실을 같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호실을 분양하기 때문에 뭐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프리미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임대 목적으로 계속 가져가셔도 확실하게 먼저 기업들이 임차인으로 먼저 들어오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산역과 도농역의 중간쯤인데요. 약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죠. 따라서 이 직접 그 여기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뭐 직장인들이 이동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예를 들어 성수동 그 랜드마크인 그 SK부유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하철역에서 가장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가장 프리미엄 잘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인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지하철의 거리는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이동도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북부간선도로에서도 약 1, 2분이면 나오기 때문에 강북과 강남에서 모두 차량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것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옆 사업지에 들어옵니다. 이 프리미엄 아울렛은 김포의 약 1.6배, 송도의 1.4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가장 뭐 이용하기 좋은 그런 아울렛이 되는데요. 따라서 서울의 그 아울렛에 방문하는 쇼핑객들 또한 이쪽으로 이제 방문하겠죠. 뭐 여주나 송도 이런 데를 가지 않고 아마 이곳으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동 인구가 약 연간 800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아울렛과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오늘 말씀드린 그 투자처 바로 이곳이 그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상가 또한 그 상업시설 또한 굉장히 잘 되겠죠. 내가 만약에 오너라면 이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직장인들, 나의 근로자들을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내 직원들이 뭐 일하다가 밑에 내려와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커피숍도 가고 서점도 가고 락볼링장도 가고 이렇게 상권들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목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의 아파트 수요 또한 굉장히 많죠. 인근의 그 다산역 중심으로 약 거의 9,000세대 이상이죠. 여기 그 보시는 건 좀 잘못됐고요. 약 9,000세대 이상이 다산역에서 도보 10분이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주위에 그 상권을 뒷받침한 아파트 배후 수요 또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가 들어오죠. 이 왕숙지구에 제1판교 테크노밸리 약 2배 규모로 이렇게 테크노밸리 바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올 부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 왕숙지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제2경기 북부 테크노밸리가 26년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26년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지겠지만 하지만 그 분양가는 점점 많이 올라가겠죠. 제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뭐 예상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금 이 여기가 평당 분양가가 680인데요. 그 680에서 뭐 최소한 뭐 많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울렛 효과가 주는 것은 굉장히 클 텐데요. 송도도 보시면은 송도 아울렛이 들어옴에 따라서 인근의 오피스텔 또한 분양이 완판됐는데요. 이렇게 아울렛이 주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지에 투자하고 나서의 그 뭐 수익을 굉장히 예상을 높게 잡으시는 분들 또한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처로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앞으로 이제 8호선이 다시 들어오죠. 다산역에서 그 이제 별내선이죠. 다산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강남 쪽, 잠실 쪽에서 약 20분대로 그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포천 고속도로 이미 개통됐고요. 앞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에 그 교통 편의성 또한 차량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 대단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곳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치 거의 뭐 아이돌 보는 것 같죠. 다섯 가지 콘셉트에 다섯 가지 매력을 가진 다섯 개 동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너무 넓어요. 40평이 넘어가는 규모에서 안에 심지어 뭐 트램까지 돌아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자, 뭐 영화관도 들어오고 스파도 들어오고 볼링장도 들어오고 그리고 게다가 주변에 보면 뭐 아파트 단지도 많으니까 이럴 수요도 충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 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향후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자 그럼 여기 가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네. 이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약 14억 4,200만 원대인데요. 솔직히 비싸게 보이시겠죠? 네. 그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1억에 월 660만 원이 임대로 놓여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액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80% 가능하다. 80억 죄송합니다. 네, 대출액이 80%이기 때문에 11억 5,400만 원. 그 분양가액 25억까지는요. 80%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 11억 5,400을 대출받고 그리고 보증금 1억을 받으시면요. 실투자금은 약 1억 8,800만 원으로요.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확실한 프리미엄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세무사님과 함께 둘러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해드린 사항은 지금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 투자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세미나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매주에 일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돈 되는 수익형 부동산 찾기 및 현장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교대역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 또 관심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주 세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화번호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R&DSS의 김광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물건 갖고 왔습니다. 강남에 인접해 있는 아주 그냥 좋은 상가도 갖고 왔고요. 아파트도 가져왔습니다. 방송 보시고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자,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강남 쪽으로 갑니다. 서초구 잠원동의 상가를 만나볼 텐데 여기 지금 잠원동이라고 하면 어딘가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신사역으로 보시면 딱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해서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제 오랜만에 강남에서 거의 강남에서 최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신사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10년 만에 나온 분양 상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3호선 이 신사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거리, 약 한 1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면적을 보시게 되면 분양 면적은 약 한 40.59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한 19.14평방미터로 되어져 있고요. 충수는 지하 8층에서 지상 14층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 대수가 약 한 150대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주차 가능 공간이 약 한 220대 정도가 될 정도로 주차 공간을 상당히 좀 넉넉하게 만들었다. 즉 뭐냐면 이 강남쪽 주변 지역은 이 도로교통, 이 주차장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본 물건 자체가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좀 만들어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준공은 2021년 12월로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 물건은 분양형 상가입니다.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게 분양형 상가다 보니까 계약금 10%에 현재 지금 중도금이 현재 지금 무이자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공 시에 이제 잔금 지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간장게장이라든가 또 논현 쪽 주변 지역에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또 논현 쪽 주변 지역은 또 먹자상권이 상당히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쪽 주변 지역에 인접해 있는 상가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인구도 상당히 좀 풍부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임대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상태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약 한 7억 9,1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 평당가로 계산하게 되면 약 한 6,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6,600만 원이 다른 지역 같으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이 강남 최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무려 약 한 1억 5천에서 약 한 2억이 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꾸며진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사진이 조감도가 상당히 좀 세련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클리닉 타워입니다. 소위 말하면 메디컬 타워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동 자체가
현재 지금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먼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 완판이 하루 만에 좀 분양이 완판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상가를 현재 좀 분양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지 면적이 무려 약 한 800여 평, 약 한 2,600평방미터가 되고요. 연면적 자체가 2만 4천 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7,40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앞으로는 신사역 쪽 주변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시공사입니다. 이 시공사가 어디냐면은 바로 롯데 월드 타워를 만든 이 롯데 ENC 건설에서 직접 시공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강남대로에 위치했습니다. 강남대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요. 강남대로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도로폭이 6m보다 넓은 약 한 8m에서 12m 정도의 어떤 공개공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만큼 가시성을 높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캐저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크는 또 설치를 해야 했고요. 또 휴식과 어떤 도심 조명을 볼 수 있는 테라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간장게장의 먹자 상권과 앞에 있는 가로수길, 또 노현동 쪽 주변 지역의 음식 상권과 맞물리게 되면 기존의 그 직장인 수요, 기업 수만 하더라도 약간 9만 개 정도가 되고, 직장인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간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기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이 10년 만에 나온 분양형 상가입니다. 소위 말하면 현재 지금 분양형 상가가 많이 있는데, 이 강남역 쪽, 신사역 쪽 주변 지역은 워낙 땅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분양형 상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나온다 하더라도 좀 넓게 만들어서 가격대 자체가 뭐 20억, 30억 이렇게 돼버리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 한 10억 미만으로 일단은 분양형 상가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앞에 지금 설계도면을 잠깐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지하 1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소위 말하면 선컨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는 선컨 관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자체가 이 지하 1층을 이용해서 도로변, 즉 신사역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또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은 1층 같은 지하 1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상가, 분양형 상가를 가졌을 때 처음에 이제 임차 맞추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 케어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임대 보장까지 적용을 해준다. 그것 또 하나는 이 강남 최중심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바로 상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스케일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사역 주변에 앞으로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고요. 강남대로 쭉 뻗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바로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준공까지 사실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자, 지금 신사역 바로 또 걸어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서초구 잠원동의 상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지 여건 자세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입지는 어떤가요? 예, 입지는 강남이라고 하시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알죠. 그만큼 뭐 중요한 상권, 중요한 어떤 거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신사역 주변은 비즈니스, 또 메디컬 뷰티, 또 음식 특화 상권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현재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초대형 유동인구, 또 배우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교통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도보 약 한 1분 거리에 위치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약 뒤쪽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이 강남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가십성과 어떤 집객력을 모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7호선 논현역과도 도보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바로 이 한남 IC와 이 반포 IC와도 연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하화가 됩니다. 이 지하화가 되면 주변 지역에 빅디그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이제 미국 보스턴에 있었던 어떤 그 고가도로를 없애고 지하화시키면서 90% 정도를 공원화 시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90% 이상을 공원화시켜서 지하로 교통을 보내고 공원화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람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강점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과연 될까 이렇게 좀 문의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공사 비용을 하게 되면 약간 3조 3천억이 들어가는데,
재원 조달이 약 5조 5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재원 조달을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는 지어야된다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어떤 그 집값 상승에 충분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생활 인프라 자체는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현대백화점이 이 강남권 상권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과 풍부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먹자 상권과 다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좀 앞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주변 지역의 뭐 간장게장 골목이라든가 뭐 가로수길과 세로수길과 또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바로 위쪽에는 또 논현동 먹자 상권과 연계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주변 지역의 유동인구의 풍부성을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임대가 상승을 좀 단기간에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주변 지역은 약간 9만 여 개의 기업이 몰려져 있습니다. 약간 100만 명 정도의 직장의 수요층이 있고요. 또 신세역을 하루 이용하는 것이 약한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몰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강남대로와 도선대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신사역에서 도보 약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임대가 상승 또 집가 상승을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7억 선에서 나온 물건이다. 상당히 좀 나오기 힘든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남의 대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사역으로 떠나서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입지는 이렇게 상세히 살펴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또 이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개발 호재, 뭐 굵직굵직한 호재들은 다 강남에 몰려져 있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현재 지금 신분당선이 현재 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산까지 좀 이어질 그런 예정인데요. 신사역까지 개통은 약 한 2022년을 좀 예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용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분당선이 연계가 되게 되면 현재 지금 신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3호선을 지나가는데 이게 2호선, 6호선, 7호선과 다 환승이 된다. 이제 8호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역사가 다 환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하면 빨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강남과 연결이 되면 소위 말하면 지방에 있는 어떤 수혜층들이 강남 쪽으로 좀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강남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빨대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빨대 효과를 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현재 지금 판교에서 신사까지는 약 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이제 10분대로 크게 단축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위례 신사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이 위례에서 이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연결되는 역사마다 강남의 주요 지역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면 위례에서 현재 지금 신사까지는 약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약 한 10분대로 또 단축이 크게 됩니다. 그만큼 신사역 쪽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유동인구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만큼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또 10년 만에 나온 분양형 상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어떤 부담이 없이 가져갈 수 있다. 또 현재 지금 분양형 상가이기 때문에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로 들어가게 되면 2021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수익형 물건으로 해서 오피스텔과 현재 좀 상가 물건이 상당히 조금 많이 좀 뜨고 있는데 이 거기서 강남 중심에 이런 어떤 분양형 상가가 나왔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잠원동 이 신사역 인근에 아주 유니크한 상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상가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 궁금하시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7억 9,100만 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게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약 한 6,600만 원입니다. 그 강남역 신사역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 자체가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약 한 1억 5천이 넘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예상 임대가입니다. 나중에 준공이 돼서 임대를 마쳤을 때 보수적으로 약 한 4% 정도를 잡았는데요. 현재 약 한 6천만 원에 약 한 월 230만 원이 좀 가능하고요.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제 담보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이 한 60% 정도는 현재 좀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이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자체가 2억 한 5천만 원대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본 물건은 분양형 상가입니다. 분양형 상가이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무이자 그다음에 잔금 지급 이런 조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도금 자체가 무이자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만 내시고 준공 시, 즉 2021년 12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끌고 가시다가 임대가를 맞추고 담보대출로 전환 시에는 거의 가격 실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남을 이 전국에서 강남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공실의 염려가 없다는 것, 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혹시나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공실 회전율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현재 나온 이 분양형 상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초구 잠원동의 상가까지 만나봤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한까지만 좀 전해드리고 가죠. 자, 매주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목이 1시간 부동산 무료 상담으로 되어 있죠. 중요한 거 옆에 괄호로 쳐 있습니다. 4명 한정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강남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 4명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 전화 빨리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동해 푸른 바다를 간직한 도시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문수로가 위치한 울산 남구는 울산의 대치동으로 불리우는 옥동생활권으로 진입하는 핵심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옥동의 우수한 학군과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삶의 질을 높여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관심이 끊이지 않는 프리미엄 입지입니다. 또한 울산 교통허브,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전역뿐만 아니라 시외로의 접근도 용이한데요. 인근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부산, 울산 간의 이동이 수월하며 최근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옥동에서 농소고속화도로와 동서축 교통망을 확충하는 울산 외곽고속도로가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타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것 말고도 아파트에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울산은 2017년 12월 이후 신규 공급 물량이 없었습니다. 당 상품은 1년 만인 2019년 첫 울산 신규 공급 아파트 단지로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입주하는 아파트를 끝으로 당 상품이 입주하는 2022년 4월까지 약 2년간 신규 입주 아파트는 전무합니다. 또한 남구 옥동은 공급 예정되어 있는 신규 아파트가 없어 울산 부동산 전체를 리딩하는 지역인 옥동 생활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일한 신규 입주 단지로서의 메리트와 울산 퍼스트 클래스 입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신정동의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지하 5층부터 최고 지상 38층까지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총 256세대, 오피스텔은 99실을 선보이면서 오피스텔은 32타입부터 78타입, 아파트는 84타입인 단일평형으로 지어지는데요. 오피스텔은 최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1, 2인 가구 수요층을 확보하고 아파트의 경우 가족 단위의 수요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2층 상가에는 천연 온천 사우나가 입점할 예정으로 입주민의 생활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371만 제곱미터의 울산대공원과 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웰빙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주민을 위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기 시스템, 중앙정수 시스템, 에코 전략 수전 등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200만 화소 고화질 CCTV가 곳곳에 설치되고 단지 내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AI 스피커를 통한 최첨단 Io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oT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음성으로 세대 내부 시설을 제어할 수 있으며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따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활 속 편리함을 찾아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당 입지만의 차별화된 특장점으로는 원래 호텔 부지였던 곳으로서 지하 800m에서 올라오는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억 속의 온천을 떠올릴 수 있도록 천연 온천 사우나가 입점 예정이며 외부에는 야외 족욕탕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모습도 살펴봐야겠죠. 해당 아파트는 바닥 난방으로 미끄러질 걱정이 없는 논슬립 바닥 타일, 홈 네트워크 월패드, 주방 TV, 원격 검침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 무상으로 설치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스마트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탁 트인 창문과 함께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아파트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 거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의 구조는 어떨까요? 당 상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 단지이며 아파트는 전체 84제곱미터로 구성된 호베이 판상형 아파트 256세대 단지입니다. 최고층 38층으로 울산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우수한 전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닥재는 합판마루와 강마루 중 선택 가능하며 욕실에는 바닥 난방 적용 및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됩니다.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세대 내 탁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환기 시스템이 시공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3베이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형 오피스텔과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형 오피스텔의 일부 타입에는 발코니가 있어 생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또한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임대 수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 상품이 위치한 공업탑 로타리는 교통의 요지로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이 20분 이내 접근 가능하여 이러한 직주 근접의 이점을 살린 다양한 배후 임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허브 공업탑을 들어올려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고 공중보행로를 만드는 공업탑 스카이워크를 추진 중에 있고요. 도로 위를 달리는 노면전차, 트램을 통해 울산 전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철도망도 구축할 계획이며 동해 남부선 태화강역에서 공업탑 로터리를 지나 신복 로터리로 이어지는 트램 1호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수혜가 기대됩니다. 입주민이 원하던 생활이 시작되는 곳, 울산 남구 옥동 생활권을 누릴 신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멀리 울산까지 가보도록 할 텐데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아파트 소개해드릴게요.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체크해보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이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하게 되면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공업탑 로타리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 역할도 더불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리평형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한 32평형대로 30평형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오피스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제조 공업의 중심 도시죠. 그만큼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수익형 물건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아파트 매매가 4억 8천만 원대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5천만 원대고요. 근데 아파트만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좀 거래가를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거래가가 30평형대가 한 5억 5천, 5억 7천 이렇게 거의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이면서 주변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반경 약간 300m 내에 뭐 5개, 3개, 뭐 4개씩 있을 정도로 교육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1군 업체로 좀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두산건설에서 현재 좀 짓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뭐 해운대 제니스, 뭐 힐스테이트 위브 등
대구, 울산, 부산에서는 어떤 프리미엄의 어떤 브랜드로서 현재 지금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프리미엄의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옵션 자체입니다. 옵션 자체가 그 현재 지금 뭐 팬트리 공간은 뭐 더불어 들어가고요. 또 수납 공간은 상당히 좀 넓혔다는 점. 또 거실 같은 경우는 아트월로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침실 확장이나 거실 확장을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유상 옵션으로 천장형 에어컨과 건기청정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큰 장점입니다. 또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온천수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상당히 좀 편하게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피스텔을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2평방미터에서 78평방미터의 소형 오피스텔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울산하게 되면 제조 공업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그 조선업의 어떤 불황으로 인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제조업의 수주를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배를 다 따올 정도로 제조 수주가 1위입니다. 세계 1위를 지금 현재 지금 맡고 있을 정도로 현재 지금 울산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 어떤 뭐 환기 시스템이라든가 또 중앙 정수 시스템이라든가 또 여러 공기청정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세련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KT에서 지금 현재 IoT 시스템을 현재 좀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뭐 지금 환기 시스템, 정수 시스템, IoT 시스템 다 들어옵니다. 건물 너무 좋은 건 이제 말씀 잘 들어봤고, 그래서 어디에 위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이 참 입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소장님, 입지 여건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본 물건은 교통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공업탑 로터리에서 도보 약 한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했다. 그만큼 교통 환경이 탁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뭐 올림피아 호텔 부지라고 좀 거의 다 아실 정도로 입지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울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어떤 제조업체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조선업의 어떤 불황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그 세계의 어떤 선박들을 거의 다 따올 정도로 현재 지금 그 화랑새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동 연만 하더라도 약 한 11% 이상 크게 좀 증가를 하였고요. 또 울산의 어떤 수출액도 보더라도 20개월 만에 전국 2위로 발돋움할 정도로 울산은 현재 지금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물건지 주변에도 이 공업도시라고 불릴 만한 정도로 현대자동차, 뭐 SK케미칼이 반경 약 한 6km 범위 내에 위치해 있고요. 또 SOIL 온산공장도 반경 약 한 15km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용하게 되면 약 한 15분 거리에 제조 공장들이 다 뭉쳐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같은 경우는 뭐 롯데백화점이나 농수산물시장, 또 울산시청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학군입니다. 학군 자체가 도보 약 한 300m 범위 안에 초등학교가 약 한 5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4개가 있을 정도로 도보 약 한 15분 거리 안에 다 있다. 그만큼 학교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학원과 상가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강남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주부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로 위쪽에 또 울산대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울산대공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군과 녹지공간, 그 다음에 교통환경, 이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개발 호재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쪽 주변 지역은 뭐 공업탄 로터리가 위치해 있죠. 공업탄 로터리를 들어 올려서 밑에는 이제 녹지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예산 자체가 약 한 21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져 있고 2022년 완공될 예정이고요. 이쪽 안쪽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철도입니다. 철도 자체가 현재 좀 부족한데 이거 광역철도로 끌어들여서 현재 지금 공업탄 로터리 쪽 주변 지역으로 트램이라든가 현재 지금 철도가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게 되면 어떤 그 집값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도 충분히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아파트 그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가격은 뭐 도말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대가 약 한 4억대입니다. 주변 지역의 현재 지금 실거래가 자체가 30평형대가 5억 이상에서 현재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충분히 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물건입니다. 주변 지역에 어떤 그 제조업의 어떤 중심 도시인 만큼 그만큼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풍부한데요.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편리한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이 사실은 울산 지역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임차인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임대 가격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현재 좀 준공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수익형 상품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만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아파트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광섭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